도경원? 저 그새 까먹은 거예요. 네. 도경원? 누구지? 그랬더니 뭐 아나운서 여기서 아 아까 그 유부남 그래서 아, 향수 뿌린 유부남 향수 뿌린 유부남 아, 그래서 네. 그분도 당황을 하셨대요. 제 번호라는 사실을 알고. 아니 근데 말씀은 이렇게 어쩔결에 전화번호를 주셨다고 하지만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대요. 보니까 조사를 아나운서의 검정고시 아. 출신의 수재에 게다가 4대 보험 되지. 네? 무슨 말이에요? 네? 그 아나운서들 다 KBS 아나운서들 4대 보험 될 거 아니에요. 아니, 뭘 이제 아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? 아니요 아니요. 그 그럼요. 검색은 네. 그 유부남이라고 알고 나서 네. 그 검색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아, 네. 검색을 했더니 어린 거예요. 그 거기서 이미 멘붕? 너무 나보다 어렸어? 몇 살, 몇 살 어렸어요? 두 살 어려요. 네. 거기서 이미 깜짝 놀랐죠. 그때 뭔가 마음이 확 이렇게 아니야, 전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. 네. 아, 그래요? 왜냐면 어리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제가 10년 내내 방송하면서 항상 했던 이상형에 대한 답변에 어리면 안 돼요를 얘기를 했었거든요. 아, 어리면 안 돼요. 대단하세요. 대단하세요. 대단하신 거예요, 진짜. 아이고! 사랑했다. 아, 정말. 어마어마한 거예요. 어마어마한 거야. 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. 아니,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이 마음의 문을 여는냐가 중요하거든요. 그렇잖아요. 아, 저요? 네. 스멀스멀 느끼게 이제 행동들을 하더라고요. 동영아 씨가? 네,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애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렇죠. 있었거든요. 네. 올해는 내가 무턱대고 이 일을 해결하는데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연애세포가 다 닫혀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, 스스로.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뭐 지방 다녀올 때도 보통 제가 차에 한 하루 나가면 10시간 넘게 차에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네. 그럴 때마다 그 메신저로 뭐 심심하면 자기랑 이야기하고 놀자 뭐 이러더라고요. 저는 안 심심하거든요. 저는 되게 잘 자거든요, 차에서.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. 예. 진짜 바쁘거든요, 차 안에서도. 근데 심심하면 연락하라고. 그래서 내 대답은 해놓고 연락을 안 했더니 심심하지 않더라도 뭐 하고 있는지는 좀 자기한테 알려달라. 그래서 아, 요것 봐라, 요것 봐라 싶더라고요.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좋잖아요, 아나운서니까. 밤마다. 안녕하세요, 동영아입니다. 예, 참 이 전화가 사람 정들어요. 전화를 해서 제가 책 읽는 걸 싫어하거든요. 책을 두 페이지만 넘기면 꿈나라로 향해 있는데 사람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. 네. 그래서 밤마다 전화로 책을 읽어주더라고요. 이야! 야 밤마다 전화. 근데 여성분들이 청각이 굉장히 약하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진짜. 본성이 좋으니까 일단은, 그래, 그렇죠. 하고. 그리고 그 내용이 다 사랑 얘기인 거예요. 어머. 좀 생각나는 기질이 있습니까? 그건 제가 기억력이 없으신데. 감정만. 아, 감정만. 나고. 부럽고 그 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부럽고 그 사랑이 부럽고 심장이 어머 내가 심장이 뛰고 있었구나를 느꼈어요. 갑자기 이렇게 뭔가가 딱 깨인 느낌이랄까. 그러니까 닫혀 있었다고 생각했던 내 연애 세포가 확 열리는 느낌. 네, 그랬어요. 예, 그래서 예. 그때부터 좀 마음을 열고 예.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 동영아 씨가 저한테 다가오긴 했지만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한데. 예, 예. 제가 도경환 씨한테 이렇게 물들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담겨진 건 떠낼 수 있잖아요.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물들어 있었어요. 아, 표현이 아름답네. 왜냐하면 담겨지는 건져내면 되는데 네. 이게 물이 젖어 있다는 거죠. 네, 찌꺼기 떠 있는 거니까 젖어 있는 거야. 이렇게 흠뻑 젖어 있는 거야.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. 이야, 성욱길 따라냐 만났습니까? 따로도 물론 만났죠. 근데 그때는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었고 술 한 잔 사달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. 아, 그 동영아 씨요? 네, 근데 저는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실 거라는 정말 맞죠. 생각을 했어요. 정말 맞죠.
그래서 내가 술 좋아한다라는 걸 여기저기서 듣고 괜히 술 먹자고 하는 건가?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.